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껌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 나온 거는 여기 보시면 뭐 11년이라고 적혔지만 11년, 10년, 예, 그리고 지금 16년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껌 종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모은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지인이 준 건데 예, 20년이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주위에서 이제 수집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씩 둘씩 주는 거를 예, 모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주종은 껌이 들은 게 주종이 아니라 껌 종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껌 종이만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학생하고 교환한 건데요. 아, 너무 저기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블루지나 이런 라벤더, 선캐스 이런 것들은 제가 잘못 봤던 검정이라, 여기 보시면 V10 이런 것들은 제가 못 봤던 검정이라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검정을 모으기 시작한 건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애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검정인데요. 이렇게 그 껌종이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 껌이 오면 무조건 이제 종이를 모으기 시작한 이후부터 예,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 거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모으다 보니까 버리질 않으니까 이제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밌는 예, 껌종이들이 예, 쿠키런이죠. 예,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번호가 많이 떠요. 좀 완집을 한게 아니라 예, 있는 것만 모은 거라 예, 구멍을 채우고 싶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흔한 남매 이렇게 있었고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옛날 건데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물어보고 그 껌종이는 그 굉장히 그 껌종이로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밴드에 있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렇게 채워놓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예 사주신 건데요. 이 굉장히 그 주술회전에 굉장히 유명한 예 유명한 만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 모르는데 우리 애기는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뜨리에 예 아카시아, 그다음에 뽀뽀틴, 이게 전부 다 모으면 좋은데 완 세트가 안될것 같아요. 저기 막 애가 이제 씹으면서 모으고 모으고 한 거라 예, 이렇게 판박이, 또 판박이가 엄청 인기 있었죠 또. 네. 예, 요거는 이제 지금 나오는 껌들입니다. 예, 브라보노, 예, 주시오르시, 이것도 교환한 거고요. 예, 요것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전화 카드 두 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예, 김무송. 이때 이제 광고가 이렇게 전화 카드로 뒤에 보시면은 예, 전화 카드입니다. 전화 카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게 워치. 요게 워치. 예. 그건 이제 아까 본 거네요. 예, 요게 워치부터. 예, 쿠키랑 예. 예, 이렇게 해서 껌종이를 공부하고요. 그 껌은 그 안에 이제 그당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제품을 모으려면 좀 보관을 좀잘 하시고 습기 제거를 좀잘 하셔서 예, 박스나 이런데 요새는 락앤락 이런 게잘 나오니까요. 보관 잘 하시고요. 수집의 폭은 수집의 폭이라 그럴까요? 뭐 다양한 그 뭐 동전 지폐 그다음에 뭐 전화카드 전철표 예전 이제 전철표 지금도 전철표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와서 전철 그 카드도 모으는데요. 옛날 전철 그 종이로 된 표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카드도 한동안 나왔다가 없어지고 버스 뭐 승차권 이렇게 이제 폭이 있는데요. 검 종이도 완전한 그 하나의 아이템으로 굉장히 그 훌륭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모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자부심 가지고 모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다양한 게 업데이트돼서 모으는 재미도 예, 솔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종이 아니니까 열심히 하진 않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 열심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종은 아니니까 예,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